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뭐더뭐 크게 뭐 의미 있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안 보였다? 네, 딱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전선 관련주들 중에 뭐 LS 친구들은 여전히 계속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그외 전기전선 관련주들은 요즘에 약간 뭐예요? 씨,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왜 이렇게 멈춰 있어? 와 같은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뭐, 대한 전선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네, 전선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시장은 이래요. 지금 몇 달째 거의 뭐, 몇 달째 전선 유리 기판이 강했는데, 지금 유리 기판하고 전선이 못 가는 게, 유리 기판하고 전선이 안 좋아져서 못 가는 건가? 아니죠? 뭐예요? 태양광, 원자력, 화장품, 뭐예요? 뉴 테마. 새로운 테마들이 튀어나오니, 사람들이, 뭐야. 아, 전기전선 유리 기판, 맞아. 좀 올라가긴 했지.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뭔가 올라가려고 슬슬쩍 뭔가, 고개를 드네? 얘넨가? 하면서 뭐에서 밀린 거예요? 신선함에서 밀린 겁니다. 예, 심플하게. 그냥 신선함에서 밀렸다. 신선함에서 밀렸다 정도 보시면 돼요. 저는 다른 종목, 다른 전기전선 관련주들은 사실 전잘 몰라요. 예,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전기전선 관련주들이 뭐, 저는 뭐 일단 테마를 탔다라고 봐요. 예, 테마를 탔었다라고 보고, 하지만 결국 끝끝내 살아남을 친구는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실적을 겸비한 기업만 살아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우진 못하고 있다. 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일단 요 박스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요 박스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지지 구간은 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에서도 반등을 만들어, 반등보다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만 원을 가냐 못 가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2만 원을 가냐 못 가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테마 애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새로운 테마 애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뭐예요? 그냥 일단은 힘싸움에서 한번 정도 밀려 내려간 거죠. 힘싸움에서 한번 정도 그냥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갑자기 주말에 원전 얘기 나오니까 원전으로 그냥 우르르. 갑자기 원전으로 우르르. 이해되시죠? 그 포인트를 잡아냈어야 돼요. 아, 매번 새로운 애들이 계속 강하게만 움직이진 않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업종이 나온 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전선은 꾸준함. 결국 꾸준함이 증명을 해줄 거예요. 꾸준함이 증명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단봉으로 음봉 한번 나왔다 해가지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고, 기존에 올라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재밌는 게 기관들이 좀 가고 있는 종목에서 좀 매도를 깨쳤습니다.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별로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좀 쳤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 다 떠나서 개인들이 여전히 매도 쳤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좀 괜찮게 움직였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 친구 좀 괜찮게 움직이네?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기관들이 매도를 좀 쳤어요. 일부 좀 차익 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말 주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본인들 뭐 비중 맞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왜 팔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런 과정의 일환이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전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점 유지하자라는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공대TV 주도주창 오늘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원전 관련주를 했었어야죠. 주말에 뭐 기사 쏟아진 게 원전 얘기밖에 없었으니까. 저희는 원전 관련주로 오늘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10% 수익 청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로만 인사를 드릴 것, 그리고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공대TV 함께 주도주 매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